마하반야바라미.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친일의 불신명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지 일체처 모든 곳에 다 전내 그 신통력이 친일의 대응이 두루두루하다 그런 본문인데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본체가 뚜렷하여 거기에 더 불어나고 줄어든 것이 없다. 또한 육도에 흘러들어도 곳곳마다 모두 원만하고 여러 만물이 모두 낱낱이 부처님이다. 본래 근원에 성품에는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본원 성품, 본래 근원 성품 이것은 본원 청정불이라 본원 청정식 누구나가 다 죽는 본원 청정불이다. 여기엔 더 늘어나고 부증불감이라 불생불매려 부증불감이다. 여기는 위로는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는 저 육도 중생에 이르기까지 중동 한 명과 모든 죄를 보살이 일체 불이다 했습니다. 한 명으로 다를 것이 없다. 불보살과 중동 한 명 꿈틀거리는 그 벌레까지도 한 명으로 다를 것이 없다. 저 위로는 부처님 이 일심 십법계가 모두가 두루두루 다 정당하게 갖추고 있다. 무엇을? 이 본원 성품을, 본원 청정도를. 이 십법계로 가면은, 지옥, 악의 축생, 이 육도와, 지옥, 악의 축생, 천상, 인간, 수라, 이 육도와, 성문, 연각, 불보사, 이것이 십법계라 그러는데, 이것이 다 일심하는 있는 것이에요. 일심. 이 한마음을 어떻게, 본체는 이와 같이 다 똑같이 두루 원만하지만은, 각자, 지금 업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같은 인간업을 짓더라도, 인간의 태어나는 같은 업을 짓더라도 또한 각기 모양을 달리하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원 청정심이 낱낱이 하나하나 당당하고 모두가 다 부족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본원 청정심은 깎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용이 명명하다 했습니다. 분명하고 밝고 밝은 것이다. 이와 같이 신령스러운 본원 성품 이것은 불생불멸이다. 불구부정이다. 생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고 깨끗하거나 더러운 적도 없는 것이다.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힘써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중동 한 명, 재불보살과 중동 한 명이 꿈틀거리는 그 벌레까지도 모두가 같이 대열반의 성품, 청정 본원 성품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원 청정심을 어느 하나 모자람도 없고 남음이 없이 원만히 다 갖추고 있다. 이 성품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곧 법이라 이 신령스러운 근원의 성품 본원 청정불 절명상이다 명상이 끊어졌다 무명무상이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낱낱이 들으라고 분명하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깎아서 수행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본래 그런 것이다. 우리가 번뇌를 끊고 망념을 제하고 깎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본자 원성이다. 본래 깎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시불이다. 본래 부처다. 깎아서 이루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절을 하고 수행을 하고 참선하고 기도해서 이 불성 생명이 본인 청정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수행하기 이전에 본래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불성이다, 본인 청정불이다, 불성 생명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번뇌를 끊고 망령을 제하고 해서 불성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 보는 청정불이고 본래 불성생명이다. 불성생명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일심 십복계가 도로 다 원만하게 갖춰져 있어가지고 대개가 다 시불이라고 했습니다. 대개가 다 첫째가 다 원만하고 십복계 첫째 그 곳곳 어디에 있든지 육도에 흘러다니지만은 우리가 육도를 통해서 육도에 각기 이제 다른 형상을 갖고 태어난다 하지만은 거기에 다 처처가 다 원만해서 만유와 다 그게 시부리라 다 부처라 일체 중생이 중생만이 아니라 모두라 산하대지 삼라만상이 다 그게 시부리다 이겁니다. 다 부처님의 열의 신통력 부처님의 자제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 진여 대응이 그 티끌 하나라도 꿈틀거리는 그 벌레 하나에도 신의 대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시불이다. 낱낱이 다 부처다. 낱낱이 당당하고 낱낱이 부족하고 온전히 다 거기에 드러나 있어서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또 본래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는다고 해서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미하다고 미혹하다고 해서 그것도 본래 있는 것을 미혹한 것이기 때문에 미혹하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의심 견고심이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구하지 말라. 부처로서 부처를 구하지 말라. 마음을 닦아서 부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불법을 구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으로 우습구나 가소 심우자여 가히 우습도다 소를 찾는 자여 이 시무도에도 보면 이 소를 이제 마음에 비유해서 마음을 찾는 열 가지 그 그림으로 이제 나타난 것을 아마 사찰에 가면 벽화에 다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가히 우습구나 소를 찾는 자여 소를 타고 기우 갱매구나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는구나 했습니다. 어떤 그 스님이 이 조실 스님 찾아가서 묻습니다. 부처를 알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기우며구라 부처를 알고자 하는데 부처를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우며구라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그러면은 소를 찾는 것을 알 때는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것을 알 때는 어떻게 보임을 해 나가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임을 해야 되는가 모르니까 이 목동이 목우자가 소를 치는 사람이
항상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지켜보면서 그 소가 남의 밭을 들어가면은 몽둥이 떼서 남의 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지켜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거와 같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소 풀먹이로 다니고 하면은 곱비를 잡고 항상 주시를 합니다. 남이 배추밭에 들어가서 소가 먹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와 같이 항상 지팡이를 잡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 다스리는 거다. 조심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합니다.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다. 화엄경에도 보면은 동행불교 상속신이라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하는 것은 항상 마음을 섭한 것이다. 마음을 섭수 다스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구하고 부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데 본자부심이다. 본래 잃어버린 적이 없다. 예수님들 말씀에 보면 부처되기가 참 쉽다고 합니다.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 했습니다. 근데 실은 부처는 이루고 부처되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본자 원성이다. 본래 이루어져 있고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본래 잃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잃어본 적이 없는데도 항상 찾고 다니는 것이 우리입니다. 구하고 찾고 하는 것이 본래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왜 찾고 다니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찾고 다니는 것이 찾고 다니는 그놈이 비로지사라 비로자나 부처님의 스승이라 했습니다. 찾는 놈이 바로 그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입을 갱구어버리라. 부처로서 부처를 구하지 말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구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여불성 누구나 다 갖추고 평등하게 갖추고 있어서 지혜 덕성을 갖춘 부처님이나 일천재 참 성불할 수 없다고 하는 성불이 특권만큼도 없는 일천재 중생까지도 이 불성 생명의 입장에서는 평등한 것이라 여리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선근이 없는 일천재도 불성 생명이다. 육도에 어디가 흘러들어가더라도 지옥 중생이든 축생 중생이든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개개 원 처처가 다 원만해서 개개가 시불이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항상 뱀을 보더라도 발버릇이 마세요. 발버릇이 마세요. 마하왕야 바라밀 대방광불 화엄교 이렇게 이제 읽고 연구를 해줍니다. 축생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이 불성 생명 진여 불성에서는 조금 더 차별이 없는 것이다. 일천재까지도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바라목에 광액도 알아 이마가 넓은 백정 소를 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에 아마 뭐 수십만 원씩 이제 잡는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백정이 있었는데 이 백정이 그리고 사리불 존자를 친견해서 개를 봤습니다. 수개를 하고 소를 잡는 일을 백정의 그 자기 본분을 칼을 들고 일을 하다가 칼을 집었다가 탁 도마에 내던지면서 한마디 말을 합니다. 나도 현급의 일천 부처님 중에 하나다.
아시 천불 일수다. 나도 천불에 한에 속한다. 나도 부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리 높여서 말을 칼을 그만 찍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불 일수, 천불 일수다. 천불, 현급 천불 부처님 중에 내도 하나다. 나도 부처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 거기 찰나찰나 순간에 우리는 누구나 다 본래 부처인 것을 눈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광해도화가 이분이 무슨 수행을 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닦아서 천불일수다 하고 나도 부처다 하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닦아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불법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본래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본자원성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불성은 천진자연이고 비시작법이다. 만드는 법이 아니다. 천진 본래 그대로다. 입니다. 그래서 보는 자성 천진불이다. 진여 대응이 주로 하지 않은 데가 없다. 이와 같이 불법이 주로 하지 않은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하나가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눕고 밥 먹고 돌아다니는 이 모든 것이 신의 대응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중생의 종종 하나가 원각경에서는 원각의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했습니다. 원각의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다 원각의심에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물거품이 일듯이 원각의심에서 번뇌를 일으키기도 하고 망상을 피우기도 하고 아무리 망상을 피우고 번뇌를 일으켜도 물거품은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원각의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만상삼나가 다 여래의 실상경계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경륜각지가 다 반야 영광이다. 반야의 신령스러운 광명이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과 일체 중생과 중동 한 명의 오직 일심 이 한마음에서 성모님과 보살 부처가 벌어지기도 하고 지옥, 악의 축생, 천상, 인간, 수락 이 십법계가 다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부처님이라 해서 이게 더 많은 것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지옥 중생이라 해서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모양에 집착해서 참됨을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미혹해버립니다. 미불견성이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자를 미혹하다는 것은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에 집착하고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신을 등지게 된다. 능엄경에 보면은 한 어떤 사람이 발진 기원하면은 참등을 발해서 근원으로 돌아가면 깨달으면은 시방호공의 실제 소원이다. 시방호공이 다 사라진다. 없어져 버린다 했습니다. 깨닫게 되면 모두가 전부가 이제 모양 상으로만 봅니다.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상이 제법이 망념소생인데, 망념소생이다, 유심소현이다, 제법이 종심생이다, 이 마음을 쫓아서 일어난 것인데, 우리가 본 삼남한 상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망념으로 나타난 그림자라.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그림자, 우리 망념의 그림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중사라 하기도 하고 전두망상의 일이다. 그래서 첫째로 강조하는 것이 이 아름말이 망념, 망상, 분별심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쉬어서, 생각을 쉬어서 이루는 것이, 생각을 쉬었을 때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분리를 하고 생각을 통해서 그것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들을 옛날 조사선생님께서는 많이 합니다. 참을 우리가 발진기원하면 그 눈으로 돌아가서 깨닫게 되면은 깨닫고 난 후에는 천부가 다 깨달음입니다. 각변 시방제라. 깨달음이 시방제 필요해. 오직 불성이다. 오불 견공이라 했습니다. 깨달으면은 허공도 보지 못해. 시방 허공이 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발진기원하면은 시방 허공이 실계 소음이다. 시방 허공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다. 허공이 다 없어져 버려. 허공도 허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불견공이다. 깨달으면 허공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불성으로 본다. 마음 경영으로 본다. 이겁니다. 적조 한모공이라 했습니다. 전국 광통달인된 적조 한모공이라. 청정한 광명에 칙하면은 적조 고요히 비추는 것이 이 적조 허공을 다 먹어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멈춰야 자 한번 3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한 생각 잊을 때는 아주 분명해. 아미타불은 딴 고장에 따로 있지 않나니 온몸으로 앉거나 눕거나 다 연꽃 나라요. 가는 곳마다 그 모두가 폭락당이네. 한 생각 잊을 때는 한 생각 망념이 없으면 명명이라 지혜가 밝고 밝아. 미타부제 별가양이라. 아미타불은 어느 한 곳에 딱 정해진 곳이 아니라 지혜가 밝고 밝은 그곳마다 그곳이 처처가 연화국이고 극락당이다. 그겁니다. 한 생각 망념이 없으면 이와 같이 망념, 분별, 허망한 생각을 하는 이런 망념이 정량진처의 지혜생이라. 일념망시 명령을 할 때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때 지혜가 밝고 밝고 지혜가 밝고 밝을 때 보리장이다. 깨달음이 청정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별 망념이 멈추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상이 상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우리는 모두 상으로 보는데 지혜로 보면은 상의 상이 아니다. 재상은 비상 즉겐 열애가 있습니다. 공동경기도 상의 상이 안 주려면 열애를 본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상의 상이 안 줄
안 됩니다. 세상이 지상으로 아는 것, 세상, 상이 아는 줄 알면은 열애를 보는 것입니다. 불성을 보는 것이다. 망정으로 정해야림으로 망령으로 우리가 모두가 보는 것,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일체상 일체법은 망령소생이다 한 줄 알아야 돼. 망령소생인 줄 알아야 한다. 망령의 그림자인 줄 알고 그 모든 법이 여몽여관이라 몸과 같고 꿈과 같고 환과 같은 줄 알 때 그 자리가 바로 즉시열의 대원각이라 했습니다. 한 생각 망념이 없을 때 지혜가 밝고 밝아서 명료해서 아미타불이 특별한 어디 다른 서방 정토에 딱 정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 이 온몸이 그대로 이 온몸이 미타라 아미타 부처를 칭경하러 서방 정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일념 망시의 지혜가 밝아지면은 이 몸 그 자체가 통신이 미륵이라 사대오온이 천정법신이다 그럽니다. 첫째가 금막꼭 안는 곳이 없고 혈자 우리의 온몸으로 안고 눕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연화국이다. 통신이 미륵인데 미륵 부처님이 안고 눕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화국이 아니 될 수가 없죠. 이와 같은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해서 이룬 것이 아니다. 본래 원만 이루어졌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본래 참으로 원만을 이루어졌다. 이것만 생각해서 또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도리를 알고 또한 우리는 원만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부지런히 부처님이 행을 해나가는 것이 도인 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반야바라밀 불성생명 우리가 반열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스님들을 이제 큰 스님들을 찾아가면 반열을 놓아라 모든 인을 놓아라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모든 인을 놓아버렸을 때 인을 놓아라 하는 것은 일념불생이라 일념망시라 한 생각 망념을 일으키지 않을 때 그때 청정불성이 현전하고 바로 그 자리가 바람일지라 그렇게 할 때 온 천지가 그대로 반야바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대응이 아닌 것이 없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신통요인이다 합니다. 방거사는 개성에 보면은 운수급 반시가 신통요인이다 했습니다. 물기 꽃들랑 하는 것, 나무를 하는 것이 신통과 묘인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룡사, 일룡사가 신통요인이고 지혜묘인이다 것입니다. 어느 날 수보리 존자가 가만히 앉아서 이제 좌선을 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꽃을 다 뿌리는 거라 보지는 꽃을 뿌리는 거라 수보리 존자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수보리 존자가 꽃을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 제석천입니다. 제석천이 수보리 존자에게 꽃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꽃을 뿌리는가? 수보리 존자께서 반야바라미를 참 설라시어 꽃공양을 올린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설라는가? 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와 같이 말씀 없음이 참담설법입니다. 말씀 없음이 참담설법이다. 아마 이제 그 큰절에 가면 이제 그 벽화에 보면은 백이관은 무설설 남궁동자 불문문 이런 개성이 있을 거예요. 백이관은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사람이 없으시 살라고 남궁동자는 더럽없이 듣는다. 무설설이 진설이요 무문문이 진문이다. 이와 같이 무착 무성해 삶을 일으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이런 행위 바로 반야 바람이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일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대로 들리면 그대로 다 부처님이 아닌 것이 없고 부처님 광명이 아닌 것이 없고 부처님 설법이 아닌 것이 없다. 일체법이 다 다시 불법이다. 그래서 산새끼리 청정신이라 이 산빛깔을 보고 이 청정법신이 어찌 안 되는가. 시냇물 소리 떨어지는 것을 듣고 계곡물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개성변시 장광설이라 계곡물 소리가 이 어찌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겠는가 하고 옛 소동파는 그렇게 개성을 뻗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대로가 사대오온이 청정신이다. 일용 날마다 쓰고 있는 우리 매사에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신통명이고 진여대용이다. 이것은 화엄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몸에 불신몸 발주광이라 부처님의 몸의 모공에서 지혜 광명을 내어서 그 광명이 곳곳에서 미묘한 소리를 낸다. 부처님의 그 모공에서 광명을 넣고 그 광명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지 다 이르면서 명을 설한다. 진리를 설한다 합니다. 난만 모공에 일체 중생 삼만만상 이 시방법계가 부처님의 한 모공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일미 진중 한 시방이라 이 한 티끌 조그만 티끌 안에 이 시방법계가 다 들어있듯이 부처님의 그 모공 안에 일체 중생이 다 있고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지혜 광명을 내니 부처님 아닌 부처 아닌 것이 없고 부처님 광명이 아닌 것이 없고 부처님 설법이 아닌 것이 없다 합니다. 화장자문세계라 중중화장 중중무진화장세계에 무진법문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총목현성이라 우리가 눈에 부딪혀서 보고 들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신통명이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 분별을 하겠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엄을 한다 하는 것은 꾸미고 덧붙이고 화장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모두가 다 무진법이다 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본래 완전하고 불성과 진유법성을 다 부족하기 때문에
본래 원성이고 본래 대대식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를 창조를 공덕장이라 했습니다. 구석구석에 모두가 다 항사공덕과 무량비용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와 같은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눈을 뜨게 되면은 처처 복덕 아닌 것이 없고 공덕 아닌 것이 없어. 이리 들어가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 지혜의 대응을 내면은 모두가 복지는 일이, 복지는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낱낱 특별마다 부처님의 신통광명이, 부처님의 그 광명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특별 하나하나가 그럴 텐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만난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아닌 것이 없고 부처님 명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합장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복덕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처가 다 복덕이 가득하고 공덕장이다. 우리가 마음을 지혜의 대응을 쓰면은 청정공덕장으로 넘쳐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몸이시며 참몸이신 법신 반야바람이 되고 부처님의 법신 광명 반야바람을 광명의 우주이며 모든 존재이며 저희들이 진실 생명이다. 불생 불멸의 실상 생명 이것이 반야바람이다. 오직 반야바람일 뿐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반야바람은 일체 허망을 깨뜨리고 진실만이 온전히 드러난 궁극적 진실이며 궁극적 실제이다. 우리의 실상 생명 이것은 닦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얻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갖춰져 있던 참된 진실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궁극적인 실체이다. 무한과 원만 조화만이 영원한 진실이고 현재하는 자이다. 이러한 원만 청정무한이 우리의 참된 현실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반야바라밀로 머무시며 무한공덕으로 영원히 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야바라밀 광명이 우주에 가득하고 모든 존재가 바로 반야바라밀 광명이고 진실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두두 물물이 부처님 지혜의 광명이라, 부처님 지혜의 설법이라, 그 법문이 소리를 내서 하기도 하고 소리로 들리는 것도 있고 설사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그것 또한 부처님 법문이에요.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그 부처님의 그 원래 음성이 우리와 같다 하십니다. 이 존재의 소리, 존재의 음성, 진리의 소리, 진리의 음성, 묘음이고 묘음이다. 우리와 같다. 우리에는 우리와 같이 들다 하십니다. 그 음성들이 그 마음에 확 닿을 때 그것은 천둥 벼락치는 것처럼 이 우주를 진정시킨다 했습니다. 반야바라밀 이와같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 우리의 진실 생명이고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다 하는 이 철저한 믿음 위에서 내 생명에 부처님 생명이 넘쳐오르고 있다. 항상 관을 하십시오. 내 생명에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 끊임없이 넘쳐오르고 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반야바라밀을 일심 염성할 때 마음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망념이 사라집니다. 지혜의 광명이 밝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망념이 사라지고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질 때 지혜의 광명이 밝아지니 부처님 지혜가 확연히 드러나고 바로 그 자리가 반야바라밀이다. 반야바라밀 염승아름함으로써 오늘 한국 백일기도 시작을 했는데 반야바라밀로 시작해서 반야바라밀지에서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두루함을 관하고 항상 밝은 마음 밝은 얼굴로 회양할 때까지 항상 밝은 마음 밝은 얼굴로 1년 바라밀 염성으로 쭉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5월달은 아마 초파일 그 봉축 행사로 많은 분들이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애를 쓰셨고 수고를 하셨고 참 그런 그 공덕으로 초파일 날은 또 여법하게 봉축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분 한 분 누구나 빠짐없이 다 수고를 하셔서 거룩한 불사 부처님의 오신 날 예법한 그 봉축법회를 하게 돼서 모든 분들께 우리 불광사 불광형제 여러분 불광사 불자님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하고 앞으로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고 부처님 만난 날이고 항상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